미나상 콘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독학 일본어 첫걸음에서 여러분의 귀와 입을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친절한 미선쌤 양미선입니다. 교화 고기겐 이카가 데스카? 오늘 기분 좀 괜찮으세요? 자, 이번 시간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우리 교재의 16과까지 모든 과정을 오늘까지 들으시면 다 떼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따라오시고 완강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재미있게 한번 일본어 공부 유종의 미를 거둬봐야겠죠? 자,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아,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기보다 조금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요, 영국 정부에서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덕목을 이렇게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커넥트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be active, 열심히 움직여라. 아주 활동을, 운동을 많이 해라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laugh, 많이 웃는 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우려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겠고요. give, 남에게 베풀어라 라는 그런 덕목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덕목들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조금만 정리하고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요, 동사, 수수동사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수수동사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먼저, 아게루, 남에게 어떤 것을 주다라는 이런 동사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의 태형을 활용하면 테 아게루 이렇게 형태로 연결이 돼서 그 동사 해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자, 우리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어 주 다음에 와라는 조사,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할 때 니,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면 뒤에 목적격 조사 오를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태형 뒤에 테 아게루 하면 그 동사 해주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연결해서 긴 문장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문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카레와 카노조니 하나오하게 마시다. 그 사람은 그녀에게 꽃을 주었습니다 라는 뜻이군요. 남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고 할 때 이렇게 아게루 동사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와타시와 카레니 사이후오 갓떼하게 마시다. 이런 문장은 나는 그 사람에게 사이후오 하게 되면 지갑을 갓떼하게 마시다, 사주었습니다 라는 표현 되죠. 동사의 태형 뒤에 테 아게마시다가 연결된 문형으로 보고 계시군요. 자, 이렇게 아게루 동사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구레루 동사가 나왔습니다. 구레루. 동사의 태형 뒤에 마찬가지로 테 구레루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서 다양한 문장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봤었죠. 우리 예문으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슈지인와 와타시니 마라노 하나모 그레마시다. 남편은 나에게 장미꽃도 주었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구레루 동사 기억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니와 와타시니 오모차오 가시테 그레마시다. 이런 문장은 형은 나에게 장난감을 빌려주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자, 빌려주다 라는 표현할 때 가스 동사 활용해서 가시테 그레마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왔던 수수 동사는요, 바로 모라우 동사였죠. 혹은 동사의 태형 뒤에 테 모라우의 형태로 연결이 되는 문형도 배우셨어요.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치진이 대가미오 모라이마시다. 아버지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남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다 할 때 모라우 동사 이렇게 쓰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모토니 요리오 츠쿠테 모라이마시다. 여동생에게 요리를 만들어 받았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여동생이 나에게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런 수수동사들 다양한 문형으로 함께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활용해서 실전 회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실전 회화에 새로 나온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자, 결혼 기념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읽을 때 조심하세요. 개껑 기념비. 따라서 읽어볼까요?
개껌 기념비, 개껌 기념비라고 있습니다. 자, 결혼이 바로 개껌이죠. 개껌. 그 다음에 기념일, 기념비 연결해서 개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이지요? 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내쇼? 라고 문장 맺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누구누구로부터 라는 표현할 때 카라 라는 조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니까 라는 표현은요, 뭔가 어떤 무엇이든가 라는 그런 내용으로 문장 안에서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프레젠토, 그죠? 그 다음은 다이아, 번쩍번쩍한 다이아는 다이아. 그 다음에 마라는 표현은 감탄사로 주로 여성들이 어머, 와 이런 정도의 뜻으로 쓰는 감탄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테모라는 말은 매우, 무척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스테키다 라는 나 형용사가 있어요. 스테키다 하면은 멋지다, 멋지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상대방의 외모라든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뭐 이런 것이 멋지다고 칭찬해 줄 때 스테키데스네 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레니 라고 하는 표현은 게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혼또니, 정말로, 진짜로. 그 다음에 로만치크다, 로만치크다 하면 로맨틱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발음이 재밌죠? 로만치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부츠 하게 되면 좋아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고부츠, 이 앞에다가 큰 대자 붙여서 다이코부츠 해도 돼요. 그러면 아주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로케, 코로케 하게 되면 우리 먹는 크로켓, 고로케라는 음식의 이름이죠. 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요, 두 여성이 결혼기념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 하야시 씨하고 우리나라의 박 씨, 박상, 하야시 상, 이 두 사람의 대화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야시 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상, 기노가 개껌기념비だったでしょ? 먼저 여기까지 박상 이렇게 이름 부른 다음에 기노가 어제가 개껌기념비だったでしょ? 결혼기념일이었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결혼기념일 개껌기념비 나왔죠? 그 다음에 났다 하면은 무엇무엇이었다 라고 하는 과거의 형태예요. 과거형. 그 다음에 내쇼가 연결되어서 무엇무엇이었지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고슈진이 どんな 프레젠토 아게마시타카? 고슈진이 남편분께 どんな 어떤 프레젠토 선물을 아게마시타카?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야시상이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私は 슈진이 우대도게오 아게마시타. 뭐를 선물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私は 저는 슈진이 남편에게 우대도게오 아게마시타. 손목시계를 주었습니다. 라는 뜻이군요. 자, 우리가 시계, 뭐 벽에 거는 시계, 책상 위에 올려놓는 시계 다 통틀어서 시계라는 말은 도깨라고 씁니다. 도깨. 그런데 자, 우리 손목이라는 말이 바로 우대예요. 우대. 그래서 우대도깨, 우대도깨 하게 되면 손목시계라는 뜻이 됩니다. 私は 主人に 우대도깨を 아게ました. 저는 남편에게 손목시계를 주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에라부노가 다이헨데시타케도. 고르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요 라는 뜻이 되는군요. 자, 에라부라는 동사는 고르다 라는 뜻이에요. 에라부, 고르다. 에라부노가 하면 고르는 것이 라는 뜻이죠. 고르는 것이 다이헨데시타케도. 정말 힘들었지만은요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남편을 가리키는 표현 한번 볼게요. 슈진, 주인이라는 한자 쓰고요. 읽을 때는 슈징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냥 슈징 하게 되면 나의 남편을 가리켜서 슈징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어에서는요, 내 남편을 가리키는 호칭하고 상대방의 남편을 가리키는 호칭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그냥 슈징 혹은 옷도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아비 부자 써서 옷도라고 읽어요. 혹은 난나, 난나라는 뜻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남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요. 조금은 더 정중하게, 정중한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징 앞에 고라는 접두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고수징 하면 상대방의 남편을 가리켜요. 남의 남편. 그리고 또 난나 같은 경우는 그냥 고라는 거 이런 거 붙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상을 붙입니다. 그래서 난나상, 난나상 하면 상대방의 남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달리 쓰여진다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맨 이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에라부노가 다이헨데시다케도 라고 하는 표현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다이헨데시다케도 힘들었지만요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 다이헨다 라는 기본형에서 왔어요. 아주 큰일이다, 힘들다 라는 나형용사의 기본형은 다이헨다 인데 다이헨데시다 하면 과거형이죠. 힘들었습니다 라는 과거형. 그 다음에 케도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이 된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요. 문장 뒤에 뭐뭐 케도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되면 뭐뭐이지만 이라는 역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뭐 케도라는 표현은 케레도모의 준말입니다. 케레도모의 축약형이죠. 회화체에서는 케레도모, 너무 기니까 그냥 뭐뭐 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남편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한 우리 박상인데요. 자, 다음 대사 한번 볼게요. 하야시 씨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슈진이 나니까 이 프레젠토 모라이마시다가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슈진이 남편분께 나니까 무언가 이 프레젠토 좋은 선물을 모라이마시다가 받으셨나요? 라고 우리 박상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가 이제 궁금한 모양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프레젠토라고 하는 가타칸으로 쓰여지는 이 단어 선물인데요. 프레젠토, 프레젠토라고 발음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물이라고 할 때는 오쿠리모노라는 표현도 씁니다. 오쿠리모노, 오쿠리모노. 자, 그 다음에 오미야게, 오미야게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가 와서 사오는 선물 혹은 뭐 기념품 이런 것들 다 오미야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물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박상이 뭐를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에, 슈진이 다이아노 유비와오 모라이마시다. 와, 대단한 남편이네요. 에, 슈진이 내 남편에게, 남편으로부터 다이아노 유비와오, 다이아 반지를 모라이마시다,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몇 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이렇게 좋은 선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야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 고슈진, 도테모 스테키 데스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 어머나, 우와 정도의 감탄사죠. 여성들이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고슈진 하면 상대방의 남편 가리켜서 남편분이 도테모, 매우, 대단히 스테키 데스네, 멋지신 분이군요, 멋지군요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박상이 대답을 합니다. 소레니 슈진와 와타시니 바라노 하나모 그레마시다 라고 또 은근 자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소레니 게다가 라는 겁니다. 게다가, 첨가하는 거죠. 게다가 소레니 슈진와 남편은 와타시니 나에게 바라노 하나모 장미꽃도 그레마시다 주었습니다 라는 뜻이군요. 정말 최고예요. 뭐 다이아 반지에다가 장미꽃에다가 정말 알뜰살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야시 씨가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또니 로만치크나 카타 데스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혼또니 정말로 로만치크나 카타 데스네, 로맨틱한 분이시군요 라는 뜻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분, 상대방을 높여서 높인 말이죠. 자, 그래서 로만치꾸나 가타 하게 되면 로맨틱한 분이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아주 로맨틱한 사람 분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기는 자기의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와타시와 개콘 기념비니 슈진노 고부츠노 고로케오 츠쿠떼 아게마스가, 먼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와타시와 나는 개콘 기념비니 결혼 기념일에 슈진 노 고부츠 노 여기까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인 고로케오 고로케를 츠쿠테 아게마스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라는 뜻이 되는군요. 자 여기 보시면 고부츠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호물 이렇게 써서 고부츠라고 읽어요. 고부츠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주 고로케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자 고로케를 만들어줍니다만 이라는 표현할 때 츠쿠테 아게마스가 라고 하는 표현이죠. 동사의 태형 뒤에 테아게루 라고 하는 문형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남편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그 다음 보세요. 슈진와 와타시니 나니모 갓테 그레마생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진와 남편은 와타시니 나에게 나니모 아무것도 갓테 그레마생 사주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주지 않아요 라는 표현할 때 구레루 동사를 사용한 거죠. 동사의 태형 뒤에 테 구레루 연결하면 뭐뭐 해 주다 라는 뜻인데 우리 본문에서는 테 구레마생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갓테 구레마생 그러니까 사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모든 실전회화 문장을 다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하야시 씨가 박상이 아주 많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라면 남편분이시라면 정말 큰 선물 아니더라도 돌아오는 결혼기념일에는 우리 아내 알뜰살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회화는 모두 다 끝났고요. 자 그럼 우리 연습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써 넣어보세요. 자 보기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고슈진니 돈나 프레젠토 뭐뭐카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뭐 주었습니까 정도 만들어 볼까요? 주었습니까 하게 되면 그렇죠. 아게마시타카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슈진와 와타시니 마라노 하나모 남편은 나에게 장미꽃도 주었습니다가 되겠죠. 주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 쓸까요? 그렇죠. 그레로 써서 그레마시다가 들어가야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슈진니 다이아노 유비와오 남편에게 다이아 반지를 내가 받았습니다가 정확할 것 같죠.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받았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렇죠. 모라이마시다가 정답입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슈진와 와타시니 나니모 남편은 나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주지 않습니다. 갓테 구레마생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문장의 의미에 맞도록 빈칸에 알맞은 수수동사 형태를 써보세요. 자, 1번 치치와 하하니 하나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꽃을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게마시다. 아게마시다가 되는군요. 자, 두 번째 와타시와 아내니 펜오 과로입니다. 나는 그 여동생에게 아 언니에게군요. 언니에게 펜을 받았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받았습니다는 어떻게요? 모라이마시다가 맞겠습니다. 모라이마시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센세와 와타시니 선생님은 나에게 홍어 책을 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동사 써야겠죠. 그레마시다. 자, 두 번째. 와타시와 오토오토니 쿠츠오 나는 남동생에게 구두를 주었습니다. 남에게 줄 때는 아게마시다. 이런 동사를 써야겠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밑줄 친 부분에 말을 우리말 의미로 써보세요 라는 우리말 의미에 해당하는 일본어로 써보세요 라는 문제군요. 자 슈진와 남편은 나에게 하나타바모 그레마시다 꽃다발도 주었습니다. 나에게 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요? 그렇죠. 와타시니가 되겠죠. 와타시니. 자 두 번째 센파이니 선배에게 어떤 프레젠토 아게마시다카 선물을 주었습니까? 자, 어떤에 해당되는 표현 어떻게요? 돈나 프레젠토 아게마시다카 되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하하와 와타시니 엄마는 나에게 아무것도 갓테 그레마생 사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때는 나니모
나니모가 되겠죠. 나니모카테쿠레마생. 이 표현이요. 자, 계속해서 두 번,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한자는 히라가나로, 히라가나는 한자로 맞게 쓰여진 것을 찾아보세요. 입니다. 자, 슈진와 와타시니 바라노 하나모 그레마시다. 남편은 나에게 장미꽃도 주었습니다. 슈진. 자,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일본어로 맞게 쓴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제가 1번부터 읽어봅니다. 1번 슈싱, 2번 슈진, 3번 슈진, 4번 슈싱. 자, 맞는 정답은 그렇죠. 3번 슈징입니다. 자, 슈징. 앞에는 짧게 슈징이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슈진이 다이아노 유비화오 모라이마시다. 남편에게서 다이아 반지를 받았습니다. 인데요. 자, 반지라고 하는 한자를 맞게 쓴 것 한번 찾아볼까요? 잘 고르실 수 있겠어요? 유비화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렇습니다. 자, 1번처럼 한자 쓰면 되겠죠. 자, 일본은 한자 쓰는 방법 참 어렵고 또 우리가 한자를 평상시에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익히기 처음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쓰면서 외우고 획순까지 외우면서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연습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보셨고요. 우리 교재 굿모닝 독학 일본어 첫걸음 교재의 레슨 16, 16과까지 모든 강좌를 여러분 다 완강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강 더 남겨놓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재미난 이야기로 제가 꾸며서 들려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이번 시간까지 정말 여러 가지 고비들도 많았고 또 동사의 어려운 그 외우는 부분 나오면 참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잘 참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인터넷 강좌를 완강하신다면 정말 다른 거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칭찬 많이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도요. 우리 일본어를 쓸 기회도 더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일본어 공부하시는데 취미를 붙여서 조금 더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자, 저는 일단 모든 그 차시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에 한강 더 만나 뵙겠습니다. 소레대아 미나상 고기게이요. 사요나라.